이탈리아 성서 인문학자 올림피아 풀비아 모라타. 자연은 당신에게 한 가지만 빼고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동시대 이런 찬사 아닌 찬사를 받았던 올림피아는 1526년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풀비오는 에라스무스, 루터, 츠빙글리에 대해 강의하던 인문주의자였다. 일찍이 라틴어, 그리스어 등을 배운 올림피아는 곧 인문학의 비범한 재능을 드러냈다.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올림피아는 페라라 공작 부인인 르네의 눈에 띄었고 곧 르네의 딸 안나의 공부 친구로 발탁되었다. 페라라 궁전의 교육으로 그녀는 고전학자로 발돋움했고 10대 때 이미 인문학적으로 정교한 시와 편지를 작성할 만큼 성장했다. 위그노의 호의적이었던 르네 궁정에서 올림피아는 프로테스탄트 신앙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은 이후 찾아온 고난을 겪으면서다. 첫 번째 고난은 아버지 풀비오의 죽음이다. 올림피아가 정성껏 간호했지만 그는 1548년 사망하고 말았다. 두 번째 고난은 페라라 궁전에서 벌어진 종교 재판이다. 로마 가톨릭의 압박을 받은 르네는 프로테스탄트 친구들을 궁전 밖으로 내보냈고 몇몇은 죽음에 넘겨줘야 했다. 이 사건은 어린 올림피아의 눈에 마치 공작 부인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비쳤고 그녀는 결국 위협적인 페라라 궁전을 떠나야 했다. 세 번째 고난은 결혼 이후 독일로 떠나면서 발생했다. 1550년 독일 출신 의사 안드레아스 그룬틀러와 결혼하고 그의 고향으로 이주한 올림피아에게 제2차 변경백 전쟁이 들이닥쳤다. 신혼부부의 정착지 슈바인프루트는 불길에 휩싸였고 올림피아와 안드레아스는 겨우 목숨만 건졌다. 이때 충격으로 올림피아에게 열병과 결핵이 찾아왔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올림피아는 굳건한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그녀는 병약한 중에도 루터의 작품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널리 알렸으며 도서관에 깔뱅이 주석서를 주문하기도 했다. 라틴어 시편을 그리스어로 재번역하면서 성서와 인문학의 융합, 고난과 위로의 관점을 드러냈으며 편지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다. 특히 편지는 사람들에게 올림피아의 신앙과 사상을 알리는 종이로 된 학교였다. 하루라도 마음을 다해 읽지 않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실 거란다. 아침 일찍, 좀 더 일찍 일어나도록 하렴. 지적 활동이 곧 영적 활동이었던 올림피아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영적으로 깊어졌으며 신학적 발전과 함께 학문적 성숙함을 드러냈다. 1555년 역병으로 사망한 그녀는 2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올림피아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던 인문학자 카엘리우스 쿠리오네는 그녀의 글을 모아 작품집을 출판했다. 그 중에서도 테오필라와 필로티마의 대화는 여성학자로서 그녀의 신앙과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 작품이다. 이런 그녀는 천재성으로 모든 남성을 앞선 유일한 여성으로 추앙받았다. 18세기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가 극찬할 정도였다. 20세기 들어 그녀를 기리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는 올림피아 모라타 프로그램이, 슈바인프루트에는 올림피아 모라타 김나지움이 세워졌다.